딸 이름은 신하린이고요. 아빠, 엄마 반반 잘 맞고 굉장히 순해요. 저도 첫 아이라서 뭐 비교할 대상이 없긴 한데 주변에서 순하다고 착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게 제일 좀 자랑거리 지금은. 아, 하린아, 엄마가 준비가 사실은 안 된 상태에서 너가 와줘서 처음에 되게 당황하고 엄마 아빠 다 서툴러서 최고로 좋은 엄마 아빠가 되고 싶었는데 너한테 부족한 것도 많았을 거야. 그런데도 우리 딸 너무 1년 동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엄마는 너무 고맙고 다른 거 바라는 거 없거든 엄마 아빠는. 우리 하린이가 자기 하고 싶은 일 찾아서 열심히 사는 튼튼하고 깊숙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앞으로 엄마 아빠도 더 노력하고 공부 많이 해서 좋은 부모님이 되도록 더 노력할게. 사랑해 우리 딸. 우리 아저씨가 작년에 칠순을 맞이해서 아들이 하나인데 한 7년 전에 사고로 장애를 입었어요. 또 갈 수가 없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가자고 그래서 같이 갔어요. 가족끼리. 네, 그 진짜 동해 바다와 네, 그게 너무 처음 보는 거고 너무 좋았어요. 단풍도 보고 너무 좋더라고. 경치도 좋고 네, 올겨서 모두 가족이 화목하고 건강해서 정말 네, 우리 아들은 밑에 하반신 굵어라서 걷지도 못하고 힐체를 타기 때문에 다치고 나서 이제 대학을 해갖고 내년에 졸업이에요. 사회학과를 나와서 그 꿈을 꼭 이루고자 하고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바라고 정말 아들의 꿈을 꼭 이룰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요.